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자 네. 최근에 대형주들이 상승세로 장을 이끌었는데 상대적으로 자동차주는 좀 소외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부각을 받는 그런 장세였었는데 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섹터가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지만 그게 대표적으로 좀 자동차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실적 발표를 했고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 이 품질 비용 문제 때문에 어쨌든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소위 말하는 코스피장에서 좀 존재감이 없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브리핑을 할 때 IT 같은 경우 4분기에 좀 부정적인 전망이 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도 좀 마찬가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부분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쉽고 좀 안타까운 업종이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9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꺾일 때도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 시장만 아니었다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는 이미 24만 원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실적이 좀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장 기대치였던 연간 영업이익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현대차 같은 경우에 10조 원 정도, 10조 원 넘는 어떤 영업이익 예상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연간 영업이익 목표치인 예상치인 10조 원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4분기에도 이 현대차 중심으로 하던 완성차였던 주가는 이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이 10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려면은 4분기에 160만 대 이상이었던 자동차 판매고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산수적으로 봤을 때 120만 대 이상은 좀 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그 160만 대를 팔지 못하게 되고 만약에 120만 대, 100만 대에서 120만 대 정도 팔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10조 원의 영업이익은 기록할 가능성은 낮다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IT처럼 4분기 어떤 업황이라든지 실적 때문에 좀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I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분기, 1분기, 그래도 모건스탠에서 바닥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UBS가 이전에 포드라든지 GM 쪽으로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리포트가 GM이라든지 포드에 제한되는 내용이라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어쨌든 전반적인 미국 자동차 시장 위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시장이 위축이 되게 된다라면은 포드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라든지 그리고 도요타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어쨌든 당분간 정말 9월달, 10월달 잘 버텨졌지만은 지금부터는 좀 주가가 쉽지 않을 가능성 상태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만 원대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16만 원대 이탈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외에 좀 뚜렷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망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완성차였던 이 주가 약세가 이 전반적인 부품주로도 연결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성차, 전기차 세분화시켜서 좀 분리하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주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내비치시면서 일단 관망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똑같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쇼크인데 대응 자세는 영 반대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감산을 결정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투자를 할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예, 일단은 어제 좀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지만 좀 삼성전자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승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계속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컨콜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감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3파전이죠.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고요.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지금 2,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좀 이번 기회를 좀 더 투자에 어떤 적극적인 기회로 좀 삼으려고 하는 그런 좀 의지가 좀 보였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좀 의도하지 않은 좀 감산은 없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2위, 3위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더 좀 긴장감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컨콜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전장에 관련된 부분들, 전장에 관련된 반도체 또 여기에 또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M&A를 좀 하겠다는 어떤 그러한 좀 뉴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파운드리 뭐 반도체 좀 기존에 있는 어떤 이러한 좀 사업보다도 좀 확장된 포트폴리오를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갖추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조금씩은 좀 하락세가 좀 짙어지는 모습.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중국 공장에 대한 부분들 이제 좀 어느 정도 강제 매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정치적 여건들로 인해서 유증을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좀 루머까지 돌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악재에 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바닥을 딛고 좀 외국인의 수급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한 5만 3천 원에 대한 어떤 바닥,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만 원에 대한 바닥을 좀 분명 봤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쪽으로 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감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어닝 쇼크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지금 매수세라든지 어떤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바닥을 많이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지라인에 대한 매수세는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정 시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LG화학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브리핑 내용 살짝만 수정만 하고 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IT대 조금 중소형주를 말씀드렸는데 중소형주라기보다는 IT대 보험, 조선, 기계, 제약, 금융업종 이런 대결 구도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을 한번 말씀드려보게 된다면 일단 전반적으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반기 같은 경우는 본업인 석유화학 부분이 전반적으로 어떤 실적을 지탱해줬더라면은 이제 하반기로 좀 가게 되면서 이제 무게 중심이 석유화학에서 이제 첨단 소재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에틸렌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현재 톤당 80불에서 한 200불 정도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손익분기점이 300불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조금 마이너스 현재 상태에 놓여 있다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주가 상승 강하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 석유학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봐지고 그리고 여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다른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도 일단 영향은 좀 불가피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여타 이런 석유화학 업종보다 LG화학이 좀 나은 점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석유화학 부분의 어떤 부진을 첨단 소재 부분이 전반적으로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3분기 첨단 소재, 그러니까 양극재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첨단 소재 부분 같은 경우 예상 영업이익이 3,80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3분기에 3,80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분기 기준 또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3분기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4분기에도 아마 이 양극재 매출은 또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LG화학의 주가주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이 미국의 아베화라는 바이오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당일날 10월 19일 날 또 주가 이후에 좀 약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약세 이유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수 금액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우려감들도 전반적으로 해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즉 악재 해소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59만 원에서 61만 원 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70만 원, 손절가는 5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로 LG화학 제시를 해주셨는데 일단 악재가 해소된 점, 그리고 호실적이 이어진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예, 일단은 저는 반도체 섹터에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제 원익 IPS라는 종목인데요. 뭐 실적에 대한 개선세에 충분히 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이제 53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전분기 영업이익 185억 대비해서 거의 19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좀 주요 고객사의 지금 신규 공장에 지금 반도체 장비가 좀 납품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최소 올해까지는 좀 매출 성장세를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매출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상당히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공정에 대한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이제 EUV 좀 장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어떤 동사의 어떤 이제 위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고객사의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주가 안정 및 주주 재고 목적을 위해서 380억 정도 지금 자서주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 공시를 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분명히 좀 주가는 바닥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 기관과 연금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온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상승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전 매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35,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